그게 주의사님과 관계 선한 모른 척 해달라고 했는데. 그래요? 선아가 다 얘기했군요. 하고 싶은 말이 뭐죠? 김영달을 찾고 있는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. 이사님은 김영달이 왜 대국제과를 그만뒀는지 아시나요? 제 감으로는 뭔가 압박을 받았을 것 같은데. 나도 자세히는 몰라요. 다만 뭐? 뭘 찾는다고?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? 아, 들리지가 않네.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지켜. 네, 알겠습니다. 얼마나 대단한 비밀인데 문지기까지 대동해. 뭔가 있는 게 틀림없는데. 내가 우리 재경이한테 달려지면 좋아할 텐데 말이야. 자, 이제 말씀해 보시죠. 김영달이 선아 아빠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. 선아 아버님 죽음이요? 그럼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건가요? 네. 내가 금덕 씨한테 온 건 최근에 김영달이 윤 회장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. 김영달이 왔다고요? 과거 윤대국 회장을 모셨던 사람이니 찾아왔을 수도 있겠죠. 과연 그럴까요? 뭔가 있군요. 네. 우선 김영달을 찾아 윤대국한테서 보호해야 해요. 안 그럼 김영달이 위험해져요.